자, 오늘 테마주 뜨거운 종목은 바로 현대중공업입니다. 그나마 시장이 어려운데 뭐 그나마 개중에 그나마 힘을 좀 버텨주고 있는 이번 주나 지난주에 좋은 이슈들이 좀 나왔던 조선 관련 주들 보겠습니다. 네. 그 오늘 최근에 뭐 조선 기자재도 네, 흐름이 좋은데 오늘 조선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. 네네. 조선주는요, 우선 수주가 많습니다. 그 전 세계 수주 1위를 지금 3개월간 지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7월만 보더라도 중국이 30% 점유율을 기록한 반면에 한국은요, 네, 55%의 오, 점유율을 네. 기록했다는 거 7월 달에요. 그리고 이제 누적으로도 말씀드리면 1월에서 7월까지 누적으로 봐도 한국이 47%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중국 대비해서 5% 네. 앞섰다는 것도 최신 데이터 말씀드리겠고요. 그리고 이제 실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선주에 있어서 지난 2021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면요. 그 21년부터 그 수주 성과의 상승폭이 커지는 시기가 2021년이었고 네. 또 2021년부터 수주량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수주 받아서 건조해서 인도하기까지 한 1년 반에서 2년이 걸리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아,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 좀 시간이 갈수록 조선주는 좀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겠구나. 그래서 이제 2021년부터가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렇죠. 네, 그리고 조선업에 있어서 전체적인 하반기 발주가 상반기보다는 조금 뭐 좀 둔화될 수 있겠다는 전망도 있긴 한데 네. 중요한 거는 당분간 그 LNG만한 대체 연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. LNG를 운반하는 그 LNG 운반선이나 이쪽이 참 견조하다는 거고요. 그리고 뭐 컨테이너선이나 PC선 등 수주 문의가 꾸준하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조금 더 뭐 길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. 클락슨 리서치의 경우에는 중장기 선박 발주 시장이 앞으로 네, 한 2, 3년간 2000년대와 같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어차피는 이 조선주 쪽에, 조선 쪽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, 작년에 이제 수주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들 있으실 겁니다. 그런데 왜 주가는 이제 안 가냐라고 하면서 또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분들, 수주는 많았는데, 아까 말씀해 주신 거죠. 어쨌든 이게 이제 수익으로 잡히고 실적으로 네. 나오는 것은 올해 하반기나 연말로 갈수록 숫자들이 나올 텐데, 자, 그러면 현대중공업 지금이라도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? 아니면 또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처럼 조선주 또 실망시키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는 네네.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과거에 실망하셨다면 그런 우려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드는데요. 네. 이제는 조금 그래도 투자 마인드를 조금 뭐 강하게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? 그런 생각 가져가요. 그래서 전략 말씀드리려면은 이제 상승할 때 매수하는 것보다는요. 네. 조정 시마다 이게 뭐 바로 뭐 조화기지보다 이제 3분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조정 시의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유의하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.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네, 2분기 적자였는데 뭐 조선주 적자 이제는 뭐 거의 다 예상했던 것만큼 조선주의 2분기 적자는 더 이상 악재는 아닌 거고요. 네. 2분기 적자가 1분기 대비해서 2분의 1 줄었고요. 또 작년 2분기 대비해서는 적자가 이번에 4분의 1 줄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추이라고 하면 3분기에는 조금이라도 흑자 전환 되는 것 아니냐? 그러게요. 네, 그런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나중에 진짜 뚜껑 열어봤을 때 아, 흑자 아니었네 이럴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러면은 그거는 잠깐의 실망일 거고 4분기에는 그러면 더 흑자 개선 기대감은 커질 수 있다.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조선 배를 만들 때 그 비용의 한 20%를 차지하는 후판이거든요, 후판이. 네네. 근데 후판 가격이 이제 인하 기대감도 있어서 그것도 이제 조선주의 개선 기대감이 있다는 거고요. 그리고 또 현대중공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그 초대형 원유 운반선, 그 VLCC의 발주 기대감도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관련돼서 소식에 좀 기울여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